카카오, 네이버, 무엇을 매수할까?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주식 지식. 오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답을 내리자면, 차트만 먼저 보면 차트에 대부분 답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는 먼저 네이버를 답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일단 카카오 차트를 먼저 볼게요. 카카오 네이버 모두 성장하는 모습은 둘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렇게 같은 시간 대부분의 흐름을 함께 하면서 동고동락을 해온 그런 친구인데, 카카오가 최근에는 좀 강한 상승을 이렇게 보여줬고, 네이버는 뭐 그에 비해서는 그냥 우상향 쭉 하면서 이렇게 올라온 케이스. 그런데 카카오, 네이버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121선이라는 어마어마한 요 자리를 잘 지켜줬다는 건데요. 3월달 저점을 대비해서 그동안 쭉 상승을 해오던 카카오는 이렇게 여기 한번 그 뒤로는 여길 닫지도 않고, 그 다음엔 61선이 오히려 기울기가 올라가면서 조정 구간에서 지지 라인을 바꿔서 가게 됐는데, 이번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61선 지지를 하는 듯 보였으나 61선 깨고 121선을 그냥 바로 깨버리면서 조금 강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에 반해서 네이버 보자라고 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쭉 올라오는 기간 동안 121선을 한번 깨면서라도 어쨌든 이쪽을 지지 저항 라인으로 이용을 해온 건 맞는데, 이번이 세 번째 지지 라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 당연히 그럼 진짜 장기 투자? 오래 가야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를 지킨다라고 본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는 오히려 좀 싸게 주워갈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오늘은 요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외에 다서 뭐 다른 이야기나 뭐 내 관점에선 둘 다 별로야. 맞습니다. 둘 다 별로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규제를 요새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차트만 보고 봤을 때는 규제 리스크가 있다고 해도 먹을 구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고, 리포트는 9월 15일에 나온 거, 어제 나온 걸 가지고 왔는데, 조금 네이버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다 라고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골목 상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네이버는 골목이나 이런 쪽이랑은 관련이 없죠. 완전 인터넷에서 플랫폼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 뭔가 어떤 새로운 서비스? 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사실상 뭐 별로, 오히려 상생이 조금 더 이미지에 가깝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들어서 오늘 한번 이 리포트 왜 억울하다고 생각할까에 대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조금은 억울할지도, 규제 리스크가 부각되는 상황,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겠죠. 국내에서도 플랫폼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네이버 또한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이번 정부의 규제는 그동안 다양하게 확장해온 플랫폼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10월에 국정감사까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끝날 논란은 아닐 것이며,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 회복에도 당분간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망한다. 그러나 인터넷 기업들의 장기 투자 포인트의 본질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규제 리스크의 부각에 따른 주가 하락 속에서 다시 한번 투자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라고 개요를 펼쳤습니다. 그럼 이 규제 네이버에게 진짜 리스크인가? 규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으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통해 택시기사 등 서비스 공급자 혹은 상품 판매자들에게 갑질하는 것을 방지하고, 플랫폼이 지나치게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기존의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것 또한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기사가 됐던 게, 뭐 택시는 그렇고 카카오에서 하는 플랫폼들이 너무 많이 먹는다였죠. 뭐 처음으로 카카오 미용인가요? 그거 해서 들어가면은 30% 정도 처음으로 이제 오픈됐을 때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 해서, 이런 상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는데, 네이버의 경우는 아이러니하게 그동안 국내에서 소극적인 사업 확장을 해보다 보니까 공목 상권의 침해와 관련된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또한 대표 플랫폼 사업인 네이버 쇼핑, 요게 이제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건데, 오히려 이거는 사실 구매 대행이나 이런 거 업자들이나 이렇게 많이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업계 최저 수준으로 수수료가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더 오히려 상승을 많이 하고, 상승하면서 네이버 자체의 성장도 이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입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여서, 매출 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도구가 지원도 되고요. 뭐 어떤 걸 검색했을 때 많이 들어왔다, 뭐 이런 다양한 툴도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갑질 이벤트에서는 조금 자유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까지
너 카카오 이거 너무 고평가됐던 게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 이후로 그냥 상승만 했으니까 이거 그냥 좀 뻥튀기 된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거를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저평가 영역에 진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보수적 관점으로 이 종목을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기업 가치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서치 플랫폼, 커머스, 지홀딩스, 지분 가치, 웹툰, 핀테크, 클라우드 서비스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잠재적으로 규제와 관련해 가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사업부는 커머스와 핀테크 이두 가지다. 그러면 이 중에서 커머스를 영어로는 못할 것 같았나 봐요. 기존 대비 30% 그냥 하한가 하면 맞았다. 30% 할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핀테크 가치를 0으로 가정을 하면 요걸 좀뭐이 애널리스트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그러면 완전 보수적으로 본 거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업부들 또한 전반적으로 기존 대비해서 가치를 할인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네이버의 적정 시총은 약 72조 원으로 현재 66조 원에 비하면 훨씬 적다고 판단을 된다고 합니다. 특히 주력 사업부인 서치 플랫폼, 커머스, 지홀딩스 지분 가치 요거 세 가지만 딱 합산을 한다. 라고 하더라도 네이버의 시가총액 중약 63조 원 정도는 설명할 수가 있는 상태. 63조 원 아래로는 떨어지는 거는 모르겠다. 뭐 이런 거죠. 일단 신사업들의 가치를 굳이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광고 그리고 커머스의 성장세가 변하지 않는 이상 현재 주가는 저평가 영역이라고 판단을 한다. 네이버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54만 원을 유지하겠다라고 해서 목표 주가는 SOTP인데요. SOTP는 뭐의 약자냐면 sum of the parts, past, 패스트의 약자인데 각각의 지분 가치 같은 거이 각각 서비스들을 이렇게 쭉쭉쭉 합쳐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요새는 요걸 많이 쓴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걸로 하면은 조금 더 평가가 좀 좋게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요런 상태고 밸류에이션 또한 충분히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지만 투자 심리 회복이 쉽진 않겠지만 네이버의 본질적인 투자 포인트가 훼손되었다고 볼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밸류에이션 또한 충분히 저평가라고 볼수 있는 영역으로 진입을 했다. 라고 해서 추가적인 주가 하락에는 오히려 매수로 대응을 해라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60일선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60일선을 가끔 이렇게 깨는 케이스들도 있으니까 요 정도 케이스 놓고 전에 만들어 놨던 여기 저점 여기 갭 살짝 나왔던 요 자리 정도 아니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여기 자리를 깨고 한 3일 정도 해서 더 깨고 내려가면 아 이거 끝났다라고 보시고 오히려 손절 치는 게 나을 것 같다. 다만 이 손절을 왜 하면서까지 고려하면서까지 하냐 하면 여기서 회복한다고 하면 적어도 여기까지는 가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만 먹을 수 있으면 손절에 대비해서 20% 수익 구간 나오는데 여기서 손절 한10% 아래로 한다. 5% 정도죠. 5% 대비해서 20% 수익 구간 나오면 이기는 게임인데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 차트상으로만 분석하는 거지, 앞으로 뭐 정부가 더 규제 때려버리고 뭐 이러면 당연히 답이 없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 기관 외인의 이 매수세를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기관이 쭉 그동안 이렇게 쭉 팔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도 지금 요새 많이 팔고 있죠? 근데, 개인 요새 사고 있네요. 어쨌든. 지금 여기 보면 개인 사고,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외국인은 프로그램 매수 들어온 것 같고요. 보시면 연기금도 하루 샀다가 그냥 팔아버리고 사모펀드 살짝 들어오는데 법인적이란 뭐라 법인이 아니야 기관적으로 크게 유의미하게 매수가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이쪽이 오히려 매수로 돌아주면 그러면 당연히 시총이 크기 때문에 개인이 조금 사는 걸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 관심 있게 그냥 계속 보면 어떨까. 그리고 좀 싸질 때 사기를 원했던 사람들이라면 네이버 앞으로도 쭉 성장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씩 사시면서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럼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파이!